부장님. 왜 울어? 분해서요. 너무 분해서요. 다영 씨, 우리 차 한잔 할까? 그래, 나한테 미안하긴 하겠다. 다영 씨가 발단이긴 하지. 근데 다영 씨 때문에 그 자식 때린 거 아니야. 그럼요? 내가 강하지 못해서 그래. 그런 자식 침착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다영 씨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잖아. 왜 사표 쓰셨어요? 차장님 잘못 아니잖아요. 누구 잘못이건 그게 뭐 중요해. 불편해지는 건 싫어. 내 개인사도 다 드러난 마당에 이 회사에 더 이상 미련은 없어. 나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야. 센 척하는 거지 진짜 세게 살아낼 자신은 없어. 차장님,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어제 차장님 정말 멋지셨어요. 내가? 누군가는 그림책 속 엄마처럼 항의하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. 어제 차장님이 그러셨어요. 여자 혼자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아. 난 그냥 도망치는 데 익숙한 겁쟁이일 뿐이야. 이제 제가 차장님 지켜드릴 거예요. 아이고, 고마워라. 그런데 다영 씨, 이미 나 한 번 지켜준 거 알아? 네? 장미 씨, 대체 팀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불러온 거야? 어떻게 자기들이 그럴 수 있어? 저는 그냥 싸움 난 거 말리려고 팀장님께 말한 것뿐이에요. 근데 차장님이 형을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거짓말로 입사해서 지금껏 우리까지 속이... 야,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! 사고 안 할 거면 꺼져! 이씨! 임다영 씨... 아... 잘했어, 다영 씨. 속이 다 시원하네. 전혀... 차장님의 그 펀치가... 아이고... 진짜 시원했어요. 그래? 역시... 차장님 최고! 멋지다, 안 차장! 정말요? 아, 죄송해요. 그러니까 괜한 마음의 빚 갖지 마. 난 그걸로 충분히 고마워. 유한길, 그 자식 사과 받아내고 차장님 꼭 복직시킬 거예요. 정말이에요. 마음은 알겠으니까 여기까지. 자기 정규직 꼭 돼야지. 이번 광고 실적 좋으니까 확률이 낮진 않아. 인턴이 이 정도 퍼폼한 건 내가 봐도 처음이니까.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넘겨. 차장님. 그게 내 진심이야. 나 갈게. 이제 우리 유찬이 유치원 마칠 시간이야. 난생 처음 엄마로서 마중 나가고 싶어. 다영 씨, 파이팅! 잘 될 거야. 아, 참. 김지윤 씨한텐 내가 미안해 하더라고 전해줘. 조심히 가세요. 근데 김쌤이랑 무슨 일이지? 전화를... 아, 업무 중일 수도 있으니까 문자해야겠다. 아, 그놈의 술이 웬수다 진짜. 아, 어떡해.